센터장 정혜경입니다. 오늘 좀 예약 시간도 좀 비고 그래서 오랜만에 데코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브러쉬 데코. 저희 기술위원 분 중에 성아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성아 선생님 엄청 잘 하시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 3D나 이런 부분을 예전에 제가 한 작품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수강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거 뭐 이거는 이제 아크릴이랑 젤로 한 건데 이제 뭐 청아 선생님 하는 것처럼 이제 저도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가게에서 이렇게 대충 해놓거든요. 막 이렇게 시간 있으면 막 안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막 붙여놓거든요. 잘 볼 수 있게 빨리빨리 빼서 이게 뭐 붙어 있는 것만 있으면 막 바로 빼서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항상 못하다가 오늘 이 롱라이너 정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롱라이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뭐 하는 김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강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는 데는 그냥 테이프예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 바르기 전에 저는 알콜을 한번 닦았어요. 알콜 닦고 그러고 나서 여기 테이프 있는 부분까지 이제 칼라 못 쓰는 거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흰색 컬러 조금 저도 지금 이제 손님 오기 전에 하는 거라 조금 빨리 해야 돼서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엄청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저는 조금 빨리 그냥 하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킨 거라서 가르쳐 드릴 때는 꼼꼼하게 하지만 지금 이제 요 촬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일단 자, 이렇게 바르고 큐어할게요. 큐어하실 때 들고 있기 어려우면 뭘 하나 받쳐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보면서 하면 자, 큐어 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 더 이렇게 칼라 좀 연도 오래된 거나 이렇게 잘 안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브러쉬 데코의 용도 자체가 이제 뭐 이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이제 샵에서 쓸 때 브러쉬 데코를 해놓으니까 손님들도 되게 이뻐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이제 집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항상 데코를 좀 해놓는 편이거든요. 자, 여기 커브 있는 데는 이렇게 까만 부분이 더 많이 보이니까 약간 양을 올려서 혼자 셀프 레벨링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큐어도 할게요. 두 번 발랐는데 두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전체 그 보내드린 것만 한다고 하면은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죠. 일단 QR을 쭉 하고요. 아크릴을 사용을 할 건데 폼지랑 그다음에 아크릴은 화이트 파우더.
저희 블랙라벨, 그다음에 여기 리퀴드 해가지고 요렇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브러쉬 필요하고요. 저는 디자인 브러쉬를 좀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큐어 다 됐고요. 얘는 떼서 이렇게 떼줍니다. 일자로 이렇게 톡 나오거든요. 자, 깨끗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 그다음에 꽃을 만드는데 저는 브러쉬 위에다가 꽃을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를 보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 이 정도 지면 딱 될 것 같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꽃잎은 조금 도톰하게 만들게요. 왜냐하면 브러쉬 위에 올라가는 거라서 얘가 너무 얇게 만들면 깨질 수 있으니까 꽃잎을 여러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겹겹이 올릴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난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주고 조금 도톰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얘가 안 부러져서. 또 해놨는데 부러지고 또 다듬고 이러려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요. 전 또 귀찮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싫어가지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또 하나 더 만들고. 블랙라벨이 되게 고정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크릴 블랙라벨 되게 괜찮아서 추천드려요.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수강 문의가 많이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오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톡 떼면 톡 떨어져요. 구멍나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톡 떼면 떨어지죠. 꽃잎을 여러 개를 붙일 거니까 이번에는 조금 작은 거. 음악을 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저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인스타랑 이런 거랑 조금 달라서 그 무슨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야 돼요.
크기는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한번 또 해볼게요. 금방 누가 오셨어가지고. 자, 이렇게 꽃잎 만드는 것까지 저희 했잖아요. 구멍 나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자, 이렇게 놔두시고, 지금 이제 팬 뒤에 하얀색 물이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글리터 젤을 지금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개, 그러니까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는 사실 막 엄청 막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는 좀 아까운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개 중에 색깔 좀안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올리는 거는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위에다가 꽃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중요해서 꽃을 올린 거고, 여기다가는 그냥 이제 꽃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고 뭐좀 많이 안 쓰는 컬러들 있죠? 그런 애들 여기다가 섞어서 그냥 다 넣으면 다 이뻐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좀안 쓰는 컬러들이나 아니면 뭐 이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좋은 재료 사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틈틈이 영상을 찍는 거라서 저도 막 이거를 또 공들여가지고 해놓으면은 또 약간 아깝더라고요. 브러쉬 버릴 때. 그래서 그냥 저는 좀안 쓰거나 또 그냥 올려도 되겠다 이런 아까운 재료 말고 뭐 그런 거 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그냥 섞어서 여러 가지 올려도 되게 이뻐요. 아무렇게나 해놔도 이쁜 애가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젤을 발라놓고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레이어드 하면서 해도 되는데, 사실 브러쉬링을 했을 때, 브러쉬 데코를 했을 때, 또, 해놨을 때도 또 이뻐야 되니까, 또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게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끝내는 거에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너무 여러 번 덧바르게 되면 조금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손을 잡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코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잠깐 할게요. 하고 나서 팔 브릭 조금 큐어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데코를 하는 곳에는 닦아내는 탑이나 닦아내는 거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엘라스틱 사용해서 바르고 있어요. 엘라스틱으로 너무 많지 않게 살짝만 발라서 또 여기다가 또 다른 걸또 집어넣을 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발라주시고, 여기다가 저희 오팔 브릭 또 조금 더 넣어보려고요. 여기다가 오팔 브릭
화려하게. 그러니까 얘네들 그 자개 자체가 조각이니까 그 조각 사이에 얘네들이 얇으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 하면 너무 조잡스럽고 중간 정도에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에만 좀 화려하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스폰 같은 거못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샘플 같은 걸로 오는 애들 저는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런 건못 쓰는 걸로 이렇게 해도 다 예쁘니까. 여기 라인이 이제 깨끗하게 사실 딱 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테이프 발라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요 라인 쪽에 또 조금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귀여운 아이들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세요.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자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거 그냥 놔뒀다가 막 요런 데 쓰면 또안 아깝고. 저는 그렇게 사용해요. 또 여기에 또 쓸만한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 이런 게다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속눈썹 케이스에다가 담아서 썼어요. 속눈썹 케이스에 담아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막 여기저기 달면 그냥 다 이뻐요. 뭐 뾰족한 것도 상관없어요. 뾰족한 거 하면 나중에 조금 오버레이만 약간 해주면 되니까.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아늘르게 얘네들이 흘러내리니까 너무 묽은 좀 이렇게 묽으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귀엽게 마무리해주면 되거든요. 엄청 귀엽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큐어 할게요. 그러고 나서 얘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위에다 꽃을 붙일 거니까 우리 조금만 두께 있게 살짝만 덮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뭐 오버레이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제 그래도 또 하나씩 떨어지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닦아내지 않는 하드논 와이프 탑젤로 한번 마무리 해주세요. 깨끗하게 발라도 되는데, 뭐 일단 저희는 꽃 하는 게 지금 중요해서 빨리 꽃으로 가야 돼요. 요렇게 하고 좀 두께 있게 해놓고 얘 약간 빙글빙글 돌려가면은 자기 알아서 그 셀프 레벨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만 해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쵸? 잠시만요. 이제 큐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다가 데코하는 건 사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이 아크릴 꽃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이거를 붙이는 방법이 이제 뭐 그냥 글루로 붙이기는 하겠지만 붙이고 색칠하는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 거니까요. 큐어 해주시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애칭을 내세요. 이렇게 애칭을 내고 나서 글루드라이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따로 우리 울트라 글루 진짜 잘 붙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조금 덜어요. 그런 다음에 핀셋
이용해서 이제 붙여주는데 우리가 글로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빨리 굳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에다가 살짝 떠서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렇게 지금 글루가 끝에 많이 안 묻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를 조금 발라주면 돼요. 자, 큰 꽃잎부터 이렇게 바를게요. 글루 찍어서 놓아주고 화면에 안 보이는구나. 꽃잎을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고 또 글루를 발라서 찍거나 발라서 또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고 또 글루를 발라서 전 지금 바르는 게 편해가지고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꽃잎을 이렇게 엄마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글루드라이 한번 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글루 아까 짜놓은 거를 우리 툴을 이용해서 글루를 조금 더 채워줍니다. 글루를 중간중간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꽃잎에다가 이제 색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색칠하고 그러고 또 위에 꽃잎 올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거를 다 할 때까지 찍으면 너무 길어서 파일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만들어가지고 제 계정 여기 다이아미 여기 부산 여기다가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주세요. 아니면 수강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